떡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은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신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빈들로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어느덧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말했어요. 예수님,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주고 싶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제자들은 모여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머리가 빠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말했죠. 각 사람마다 빵을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거 참 난감하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든 도시락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밀면서 말했죠. 제 것 드리면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나눠주도록 해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에 남은 조각들이 가득 찰 만큼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나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떨어진 자,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겨났어요. 이 존재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 창조 이전의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실체들이죠. 결국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뜨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진 모든 인간은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채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는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려고 마귀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실 것이라는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토록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갖게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나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고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세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깨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을 맛본 영적 서밋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지 않는 영적 싸움에 도전하여 전 세계 237 나라 디아스포라 미션의 꿈을 이루는 영적 싸움이시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